달란트 투자에서 작년 5월 달에 맞아. 목표가를 제가 얼마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만약에 달란트 투자를 보고 하셨으면은 작년 5월 달에 주가가 이 정도쯤 됐었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15원은 고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큰코 다치실 겁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얘기하는 게 10조 얘기합니다. 이게 10조가 끝일까요? 제가 보기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그럼 15조를 찍었다. 그럼 150조까지는 가도 누가 물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선정인 소프트뱅크 회장이 첨단 반도체 개발 공급을 위해서 약 13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네. 사이즈가 역대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샘 울트먼이 무려 이제 9천조가 넘는 그런 금액을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모금하겠다. 네. 정말 전 세계 돈들이 막 수백조, 수천조가 이 반도체를 향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주목할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삼성전자는 이 트렌드에 자 과연 맞는 종목입니까? 일단 주가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큰 돈이 움직이고 AI 반도체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왜 삼성전자는 조용히 잠을 자고 있냐고요? 도대체 왜? 이게 이제 답답한 현상이죠. 네. 그러면 대표주자 메모리 반도체니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요즘 보면 열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재용 회장님 좀 약간 자유로워지시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강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세계 글로벌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같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능력만 조금 갖춰주게 되면은 아예 직접적인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통한 칩, 그래서 H100 이런 걸 가지고 H100이 아니라 100 H100 예. 이걸 통해서 예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가 GPU를 통해서 AI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즉 모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아예 사진 찍듯이 데이터가 있지만 딱 찍고 그거 가지고 학습하고 그 내용들을 들어오기 위해서 GPU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대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거의 그런 거 있죠. 아니, 나는 좀 그거 말고 좀 다른 쪽의 사업을 해서 AI를 확대되고 싶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쉿 이거 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구에 맞춘 다양한 반도체가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해당 산업 섹터에 맞게 또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단순하게 학술용 관련해서 뭐 신약 관련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AI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 방산용,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된 쪽에서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이게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양이나 이런 또 취급하는 부분들이 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똑같이 같은 GPU 통한 H100이고 얘도 H100이고 뭔가 맞춤형이 아니라 기성복 입고 너 사이즈 얼마야? 95, 100, 105, 110 여기 맞춰가지고 그걸 줘서 그냥 입고 다니는데 나는 그보다 좀 팔이 좀 약간 긴 사람도 있고 네, 오히려 네? 우리 에코님은 네. 팔 길으시고 어우 좀 되시네요. 저는 배가 안 잠기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거기다 상관없이 다 이걸 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에 맞는 반도체를 좀 다양화시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게 샘 엘트만 선생님의 의도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게 그러면 자체 제작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그에 맞게 AI가 개발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떤 칩을 개발할 때 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러면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 우리가 설계한 게 있습니다 라고 설계라고 하는 IP를 갖고 있는 쪽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유 그러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팹리스 쪽으로 가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춰주세요 라고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IP를 갖다가 팹리스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파운드리로 넘어가면서 연결돼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중간에서 잠깐 하고 손듭니다. 누구냐면 디자인하우스. 디자인하우스들이 나서 잠깐 이거 이 설계된 거 보니까 저기 이쪽 말고 파운드리 이쪽으로 가서 하세요. 왜냐면 근데 그 중간에서 약간 좀 바꿔드릴게요. 그대로 하게 되면 이거 생산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거를 약간 좀 입맛에 맞게 좀 변형하고 파운드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조금 바꿔주는 역할. 그거 하는 게 디자인하우스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이 나오고 파운드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과정들이 나오는 설계 IP 갖고 있는 쪽,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역할들이 많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찍어서 우리 이대로 찍어 그래서 만들어가가지고 그냥 파운드리에서 생산만 하게 되면은 그냥 나오는 거 기성복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공급망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샘 울트만 선생님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돈 대줄 사람 하니까 손을 누가 번쩍번쩍 들어요. 누가 드냐면은 네.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우리가 할 텐데 돈 대주겠다. 얼마큼 대주겠다. 단 우리 여기 와서 공장 지어라. 네. 여기 중동 쪽도 탈석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도시 건설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만큼 약간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 국가들이 보게 되면 약간 경쟁 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도 뭔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잠깐 돈 내는데 아예 그래 지르고 우리한테 공장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가서 공장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돈 대주는 쪽과 협의해서 그쪽에 공장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플레이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와서 쭉 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쭉 보면서 쭉 갔다 그냥 훑고 지나갔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예전에 기존 플레이어들 그대로 TSMC 잘하고 있으니까 니네 저희 가서 공장 짓지 않을래?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파운드리 쪽도 TSMC 쪽을 좀 많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서 다른 쪽의 변화를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다른 업체들 쪽으로도 확산시켜서 좀 제2의 TSMC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쪽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 역할로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만큼 해줬으면 딱 지금 좋은 시점인데 왜 못해? 네. 그 제 드래곤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주 날개를 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인데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일본 업체한테 또 수주받아서 뭐 2나노 쪽으로도 들어가겠다. 아 맞아요. 예. 기사 봤어요. 네. 네. 이러면서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받았던 이제 그 AMD 이쪽에서 물량 받은 것도 3나노 쪽에서 들어가서 생산한다 그러면서 되게 와 이제 삼성도 되나 싶었더니 대부분의 물량은 TSMC를 하고 있네요. 아.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수율이나 그러니까 TSMC의 영향력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대비해서 2위는 삼성전자가 한 18% 1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못 믿어온 거죠. 그래서 약간 영업을 제대로 해서 아이 우리 한번 써봐 믿고 써봐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먹혀서 이게 좀 파운드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면 지금 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파운드리가 반영된 주가까지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 나 이 칩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손을 번쩍 들고 저한테 오세요. 오시게 되면은 우리 메모리 있습니다. 우리 HBM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다가 네네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우리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면 됩니다. 파운드리에서 생산에다가 거기다가 HBM 껴가지고 그 기판 삼성전기 기판 껴가지고 다 우리가 올인원해서 다 만들어 놓고 패키징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데 갖다 드릴 거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죠.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고 있느냐고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HBM이 지금 와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만만한 게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거는 솔직히 뭐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벌써 좀 시간이 됐죠? 저희 달란트 투자에서 작년 5월 달에 맞아요. 맞아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제가 얼마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네. 아오, 그냥 탁탁으로 보시네요. 예, 예. 예. 네, 아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목표가가 얼마인지? 15만 원 하셨나요, 그때? 1차 목표가 15만 원. 네. 2차 목표가는 땡땡땡. 예, 그거는 그때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쇼츠까지 찍으셨잖아요. 그것도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1차 목표가 왔습니다. 네, 와서, 그때 만약에 그 사이다, 경제, 달란트 투자를 보고 하셨으면은 작년 5월 달에 이야. 주가가 이 정도쯤 됐었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10만 원대 안 됐을 때, 아, 50% 밖에 안 올랐어요. 아유, 초정도체 뭐 300%, 400% 올랐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까지 하시네. 아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면서 지금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과거의 PBR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많이 줘봤을 때가, 이때 살짝 호황기 때였죠. 그때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한 1.8배, 2배 정도쯤 비율까지 가게 되면 거의 고점이었다.
이번에도 거의 그 정도다 보니까 15만원은 고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큰코 다치실 겁니다. 네.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보는 주가를 봤었을 때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라고 하는 일정한 사이클 쪽에서 들어가는 PBR 고점 때 매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아직 더 못 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나오는, 올해 SK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HBM만으로 매출이 한 7조. 오. 영업이익 얼마일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HBM에서 7조 나오는데 영업이익 4조 2천억 찍습니다. 이야, 되게 높네요. 네. 이야. 이 정도로. 이야. 거의 50%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제대로 엔비디아 쪽에서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는데 물량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하긴 뒤늦게라도 하긴 하겠죠. 네, 독보적으로. 그리고 이 물량들이 올해 다 북트 아웃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내년 걸 약간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고정돼 있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메모리 어퍼만 돌아서기 시작해서 같이 붙어준다.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얘기하는 게 10조 얘기합니다. 10조가 끝일까요? 제가 보기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느낌이 들고요. HBM에서 4조 이상 나오면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아예 2025년도만큼의 뭐 한 15조, 14조 정도까지 만약에 들어와서 예상보다 한 30, 40%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10조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하이닉스가 100조입니다 이제. 그래. 그렇게 나올 정도면 만약에 그럼 15조를 찍었다. 그럼 150조까지는 가도 누가 부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물론 호황기 때 그대로 반영돼서 그때 저퍼식으로 못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장 밸류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만약에 시총 150조 간다. 그러면 지금 100조죠. 50%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50% 더 올라가게 되면 13만 9천 원인데 그러면 7만 5천 원이 더 포함됩니다. 그럼 22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죠. 네. 20만 원이 꿈의 숫자일까요? 이런 정도. 거기까지만 말씀. 아우 창피해라. 예, 예. To be continued. 예. 또 그때쯤 되면은 그때 뭐 또 예.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종목들 뭐 그 사이에 뭐 무슨 뭐 어떤 종목이 뭐 신성델타 테크가 300% 가고 400% 가고 뭐 또 다른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있더라. 뭐 엔캠? 네, 이거 막 무슨 뭐 예. 뭐 2만 원대 내가 추천했더니 10배 갔더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있는데. 네. 솔직히 그런 종목 예전에 다 팔았어요, 대부분. 아, 다 맞아요. 팔고,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얘기했던 사람도 다 팔고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뭐 자랑할 거 없으니까 막 갖다 자랑하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 내 계좌에 50% 이상 믿고 그냥 툭 맡기고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종목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 쪽인데 이렇게 밸류를 가져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하이닉스로 그냥 좀 큼직하게 내 포트의 한 절반 정도 들어가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은근히 돈 벌었는데 그냥 조용하신 거죠, 그냥. 그럼 엔캠 안 부럽고 신성델타 테크 안 부러워요. 그 다음에 다음 레벨업 갈 때 그 다음에 또 끌고 가지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 나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 하고 즐기고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간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음 레벨이 들어갈 때까지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수백조 수천조가 몰리는 반도체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된 수혜주 딱 하나만 꼽자면은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좀 대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 네. 예, 예.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전공정 밸류체인도 슬슬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ASML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가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EUV 기업 뽑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요거를 이제 볼 때 이제 전공정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들은 이제 그러면 메모리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서 이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데 네네.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요즘 보면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을 막 50% 이상 증가하고 맞아요. 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왔었을 때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가서 기분이 좋은 건데 그러면 왜 삼성전자는 똑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는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자체 보통 이제 수출 금액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P 곱하기 Q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단가 곱하기 중량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갑니다. 중량은 유지가 됩니다. 단가가 올라가서 P가 올라가서 Q와 곱하게 되니까 금액이 커진 거. 이게 핵심입니다. 물량은 는 게 없다. 결국에는. 중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저게 만약에 단가가 안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어 때문에 올라가냐면, 감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감산하다 보니까 피가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똑같겠죠? 그럼 그래서 나온 건데, Q가 생각보다 안 는다. 그럼 Q가 늘어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중국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중국. 네. 근데 중국이 요즘이 약간 뉘앙스가 아, 미국에 자꾸 채여가지고 자꾸 자급자족할 분위기로 바뀌어요. 아. 일본의 기계 수주가 1월 달에 2.8%인가 최대로 딱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상승으로 딱 전환됐거든요. 요즘 중국이 이를 악물고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의 장비를 수입해서 자기네가 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스크린 홀딩스,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이죠. 와,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조부들 한번 보세요. 이따 검색해보면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지금 거의 와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도 그래요. 저 PBR 종목들이 끌었다가 상반기에는 그게 끌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끌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기다 도요타가 같이 겸했고. 그러니까 사무라이의 7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거기 들어간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7인.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예. 네. 아, 예. 머리가, 예. 네네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럼 일본도 보게 되면 처음엔 저 PBR, 나중에는 실적을 받쳐주는 성장주. 우리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처음엔 저 PBR 때문에 고민하고 막, 와, 저거 갔는데 따라가 마라. 이런 상황이 나왔다가 그거 약간 한풀 좀, 또 주가 좀 올라왔고 그러면은 역시 실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반영되는 흐름들로 나오게 되면 그쪽이 더 턴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못 간 반도체 쪽에서 성장 보여준다? 라고 되면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인데, 그럼 전국적 쪽들이 잘 안 움직여요. 옛날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게요. 너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 쪽으로 지금 슬슬 가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근데 가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전국 쪽이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중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다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중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POQ가 다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면 감산을 점점 끝내고, 감산을 끝내야 이제 생산량 자체의 Q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 쪽 쪽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국 쪽의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뭐 부품 회사,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전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지금 전공적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지금 대세는 그냥 반도체 후공정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어차피 HBM이 성장하는 쪽이고 HBM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들이고 HBM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막 SK하이닉스만 막 바라보면서 언제 돼요 빨리 주세요 했던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참여하고 조금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물량 잡기 위해서 막 속도전으로 막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성숙하려는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수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수율이 중요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반도체 들어가는 검사 장비들. 이게 더 중요하게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다시 지금 재부각을 되기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겠죠.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좀 크진 않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움직이는 게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반영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 거기다가 또 아직 좀 덜 갔던 뭐 넥스틴 이런 것들도 아유 넥센이 아니죠. 네, 넥스틴 이런 것들도 주가가 서서히 반영할 준비가 되지 않나. 한쪽에서 검사 장비의 변화. 그리고 또 요즘 또 강한 거는 고영이 또 강합니다. 오. 지금 스탑이 아니고 고영. 네. 네. 고영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였다가 오늘은 또 흔들림이 나오긴 하지만. 추세가 안 깨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쪽들이 계속 또 부각을 받는 이유들이 여기서 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검사 장비에 대한 영역들도 대표주자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하나 있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쪽으로 가면서 계측 장비다 보니까 이것도 어른들 파악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검사 장비 쪽도 어차피 후공정은 패키징 테스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막으러 갔는데,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 쪽들. 그래서 HBM과 함께 가서 본딩 한다고 그러죠? 층으로 탁탁탁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밑에 전국 돌아다니게 만들어놓은 본딩 하는 장비들. 대표적인 게 뭐 한미반도체라는 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솔직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들어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왜 들어갔냐면은 이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저게 왜 상한가를 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 여기는 안 나오는데 꾸준히 자사주 매입하고 보면은 요거 올라가기 전에 이거 나오기 전 요 단계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때 5만 5천 원대, 5만 3천 원대 이런 때 부회장님이 실세죠 주식을 계속 사시더라고요. 계속 자기 주식 매입 들어오다가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걱정 없다. 뭐, 올해 예상 매출액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4,300억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올해 6,000억을 바라봅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6,000억, 8,000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는데, 회사 측 얘기다 보니까. 근데, 그럴 정도까지 강력하게 클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럼 시장은, 일단 뭐 시총은 7조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게, 생각했던, 만약에 그럼 이게 영업이익이 2,000억대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PR 기준으로는 30배로 떨어져 버려요.
30배, 35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은 비싸 보여도 2년 뒤에 주가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안 비싼 회사로 바뀌거든요. 게다가 열심히 영업하다 보니까 TSMC까지 뚫고 그렇게 되면은 영역이 더 커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보게 되면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주주가치까지 제고를 합니다. 자사주 작년에 갖고 있던 이익소각까지 나왔었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도 나오고 그럼 이런 게 당연한 주주가치 잘하는 회사입니까? 주가도 올려주고 네 이런 표다. 그러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또 결과물로 나오는 거고 이게 더 가장 선순환이지 뭐 그 은행들 해서 저 PBR을 배당 많이 주고 솔직히 은행주 지금 입장에서 올해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예대 마진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장이 올해 있을까요? 올해 없습니다. 성장이 없이 정체가 됩니다. 성장이 없는 종목을 PBR을 낮다지니까 사라고요. 주가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그런 거 따졌을 때도 그렇고 또 총선 끝나고 나면 또 PF가 어쩌고저쩌고 뭐 가계대출 또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자영업자 대출 뭐 두 자릿수 연체율 들어가네 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거 충당금 쌓으려면 은행주에 대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 기업은 성장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그거 가지고 주주가치까지 제고한다.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자리 봐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